안녕하세요. 기독자유 통일당입니다. 저는 기독자유 통일당 대변인 이애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인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편지 한 장을 입수를 했습니다. 아, 이 내용인데요. 네. 북한의 형제들로부터 저희 기독자유 통일당을 응원한다는 편지가 온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 김승규 선거대책위원장님, 김경재 공동위원장님,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 힘내시고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북한의 저의 형제분들도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편지가 왔고요. 특히 저한테 뭐 한 말씀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특히 이애란 대변인님께 이렇게 하트 10개 보냅니다. 여성의 몸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격도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예, 저 선생님 팬입니다. 이애란 대변인님 힘내세요. 저희 북한 형제들도 힘차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기독자유통일당 할렐루야 땡땡땡. 북한에서 하나님의 아들 조혁철 외 형제님 7명 올립니다. 2020년 4월 7일에 보낸 편지인데요. 예, 최근에는 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지금 남한에 이 탈북하신 그 기독교인들하고 아주 이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죠? 며칠 전에 탈북 청년들이 여기 이제 지지 선언하러 오셨는데 북한에 잠이 안 돼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 진짜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하느님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저녁까지도 기도하고 있다고 막 울면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 힘들어도 죽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만 계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3만 5천 명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북한에 계시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제발 굶어 죽지 말고 아파서 죽지도 말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군이, 유엔군이죠. 유엔군이 51년 1월 4일 일사 후퇴 시기에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죠. 진달래꽃이 피면 돌아오겠다고. 그 약속을 한때로부터 69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기독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입성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독자유통일당을 그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워주신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국가, 한미동맹의 이 강력한 국가를 북한에 세우면 한반도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그 북한 동포들이 제발 김정은의 학정, 공산주의 학정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아서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이 편지를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서로서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양실조가 아무리 심해도 절대로 생명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주시기를 한국에 먼저 온 탈북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을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기독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 주민들을 학정에서, 공산주의 학정에서 해방할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일 선거에서 19번, 십자가의 구원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